오빠 따로 있다는데 조금만 칠해도 돼요. 여름에 이제 습하니까 처음에 곰팡이가 조금 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관리려고 하나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 그건 말하지 마 그런 거. 하니까 하나씩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 여기까지 온 거죠. 할 수 있겠어? 거기? 곰팡이가 핀 벽조차 네. 주현 씨 가족에겐 재미있는 풀거리다. 어느새 아이들이 고른 사진으로 멋진 벽이 완성됐다. 아 무서워. 좋아? 아이들은 아빠의 일터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간다. 올라가서 보시죠. 꼭대기층에 자리한 다락방이다. 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가족 공간입니다. 아늑하게 자리 잡은 다락방은 책을 읽을 때에는 서재로, 아이들에게는 놀이방으로, 또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 이곳에서 가족의 행복도 층층이 쌓여간다. 효신 씨와 지안 씨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하다. 집은 자전거다. 자전거요? 네. 왜요? 그 인생의 목적지를 갈 때 차로 가면 빨리 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남고 자전거로 가면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기억하면서 가는 게 꼭 인생 같거든요. 그래서 집은 자전거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신데요? 인생의 목적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집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달려가는 김지한, 이효신 씨 부부. 집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가족의 화목을 찾은 네 식구.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면 어디 없는 곳. 카약을 타고 바로 후에 숨겨진 비경을 찾아가는 특별한 캠핑. 개봉박두. 한 폭의 그림 같은 운무가 펼쳐진 이곳 평화의 때. 이른 아침부터 시선 끄는 특별한 차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이 경찰인 이 아이 높은데서 뭐 하시려고요? 산에는 가야 올라갈 수 없죠. 근데 여기가 밑에 보시다시피 바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배 타고 들어가서 카약 타고 들어가서 캠핑을 하는 겁니다. 비포장의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 내려간 곳에 바로 등장. 외국 같아요. 네. 이때 기온이 영하 2.5도. 물 한 개 피어오르는 모습이 기가 막히네 그려. 하하 좋다. 익숙하게 장비를 챙기는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왔어요. 저는 하남이요. 경기도 하남이요. 예.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요? 네. 대구에서 여기까지 하루까지 먼 거리지만은 올만한 이유가 있겠죠. 용인에서 왔습니다. 아들하고. 용인에서요? 예, 예. 아들이세요? 네. 잘생겼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랬어요. 지금은 꽤 많이 부었지만. 네, 그럼요. 비교해보세요. 예, 지금. 물이 안 부는데. 아, 그래요? 일단, 물 위에서는 아빠하고 아들이 아니고, 남자도 남자로서 우리 같이 금도 타고, 위험도 같이 헤쳐나가고. 그렇습니다. 멋진 아들이네요. 예, 예. 잘생겼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카약을 내리고 출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 아이, 근데 이게 뭔 패션이래요?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한번 벗어요. 저도 벗을 수가 없어서. 예. 이왕이면 이렇게 입는 게 참 편합니다. 가리게요. 너무 가까이 찍지 마세요. 남자들끼리 숙달이 안 돼가지고 숙달 되신 것 같은데요.
어. 밖에서. 어, 노출 없이.